안녕하세요. 저는 조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에서 20년 이상 IT 업계에 종사했고요. 일본이랑 미국에서는 이동통신의 코어 네트워크를 했고 빅데이터 플랫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BI 플랫폼을 하다가 2년 반 전에 교육 업계에 뛰어들어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EduAI는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거에 제1선에 있는 위세아이텍이라는 회사와 교육업계의 잔뼈가 굵은 이투스 교육이라는 회사의 합작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디지털화가 아직 더딘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AI 도입에 필요한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지 그런 거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흔히 그거를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토탈 솔루션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를 하고 가공해서 분석하고 활용하고 나중에 운영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일련의 사이클을 전부 제공하는 회사라는 뜻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존 교육을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풍자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다 같이 앉아서 일정 범위의 내용을 많은 경우 선생님들이 단방향으로 가르치는 그것도 개성이 다양하고 특기가 다양하고 능력이 차이가 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자조가 섞인 어조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서 AI 기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AI는 많은 종류의 학습 데이터를 처리해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분류하거나 규칙화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하죠. 그래서 다양한 학습 행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람이 놓칠 만한 그런 특성마저도 찾아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유사한 학생들의 패턴을 찾고 그 패턴마다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런 경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따라서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죠. 여기서 유사한 학생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유사 학생들의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학년이나 지역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그먼트 하나하나의 크기는 대단히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초개인화가 가능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교육이 기존 교육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올리는 것이 저희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학생들이 저희들의 고객이고 대상이죠. 그런데 우선은 초개인화 학습의 필요성을 알고 계신 교육, 뭐 학교, 학원 선생님들 또는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뭐 그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걸 못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용을 하셔서 초개인화 학습의 효과를 인지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학습이라고 해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의 개통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 거기까지 배우기 위한 학습 경로를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수학 교과에도 유리하겠고 외국어의 뭐 단어 수준이라든가 문법 수준을 파악해서 외국어를 숙달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외국어 교과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의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관심 분야 중에 하나여서 만약에 체육 교과나 체육 학원 선생님들이 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령층도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뭐든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초개인화 학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연간의 도메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혹은 단연간 학생들을 살펴보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께서 구상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니 노하우니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있기는 해도 그거를 디지털화로 구체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은 인공지능 업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시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 EduAI에서는 데이터로 만들어내서 그걸 활용하고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AI의 기술적인 방법론은 많이 커머디티화 되어 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고 힘든 일이죠.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전처리하고 하는 과정이 전체 처리의 80-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희 EduAI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고 그리고 활용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라던가 신체적인 이유 이런 별거 아닌 사실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 하찮은 이유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